구두의 팔은 기법이 여덟 가지인데 그 속에서 네 번째가 역행이단 말이야. 역행은 심력자 갈행자. 아궁에서 화열이 고래 속에 냉섭을 뚫고 힘차게 빠른 속도로 윗목까지 가야 냉섭에 저촉이 해가지고 감열을 덜 받고 윗목도 뜨신 것이지. 천천히 들어가면은 뜨시지를 안 해.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오는 그 연기가 뜨거워야 된단 말이야, 구두는. 일반 보일러나 난로 같은 거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뚝이 뜨거우면 안 돼. 24시간 열원이 켜져 있는 난방 구조에 있어서는 굴뚝이 안에서 열이 다 소모되고 굴뚝으로 배출되는 그 연기는 뜨거우면 열 낭비라 그러는데 이 전래 구두는 그게 아니야. 하루에 40분 정도의 불을 떼는 동안에는 굴뚝이 뜨겁다는 거는 그만큼 높은 고열로서 추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래 길이가 짧아야 되고 아궁에 불이 힘차게 들어가야 되고 고래 속에 냉습을 밀어내야 되고 그래야 윗목까지 뜨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붓글씨에도 역행이란 게 있어. 네 번째가 역기, 용락, 돈, 역행이 있는데 붓을 밀고 가는 것이 역행이지 손이 먼저 가면서 붓을 따라 이렇게 가는 역행.